반가반가, 안녕하세요. 제5회 적중모의고사 1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인장 등록은 가로, 세로 각각 10mm 이상 30mm 이내 X네요. 7mm 이상 30mm 이내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그렇습니다. 법인은 크기제한이 없죠? 법인은 법인 인감 도장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 할수 있고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고용신고와 같이 할수 있고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이 될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자, 이주자 특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미래의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이거는 중개상물이 됩니다. 니은은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당첨, 추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이 아니죠.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될수 있는 경우도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 됩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권리금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와 관련해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주택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받는다. 맞습니다. 기억은. 니은,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가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한다. 맞죠? 교환, 거래 금액이 큰걸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금지행위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세번 들어가야 되죠.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합산한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 중개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지금 틀린 것 골라라고 했네요. 틀린 것. 틀린 것이니까 디귿, 리얼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두 개, 디귿, 리얼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네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 암기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에는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되고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시에도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다. 그러나 1, 2, 3번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는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고요.
사무소 이전할 때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됩니다. 종전 등록증.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 A구의 주된 사무소를 B구, C구, D구, 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 보정 설정 금액이 얼마냐 했는데, 분사무소 각각 1억 원 이상 설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주된 사무소 2억이니까 분사무소가 4개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가 지금 B구, C구, E구 4개잖아요? 각각 1억 하면 4억, 주된 사무소 1억, 2억, 주된 사무소 2억 합하면 6억 이상 설정해야 됩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분사무소 책임자 2년 이내에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X네요. 등록 신청 1.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 받아야 되죠? 직무 교육 받아야 된다. X. 2년도 X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번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회사여야 하고요. 4번,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유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되고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1번, 문구점은 운영해도 되죠. 경업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상가 분양대행. 분양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돈 0.9% 초과해서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번,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직접 거래. 이거는 법제 33조에서 금지하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 아니라는 게 판례이고요. 5번,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지만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중개 완성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쌍방에게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4번,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고요. 5번 주거용 건축물 1조량 소음 진동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 설명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주거용 건축물은 1의서식에는 1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 반드시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1의서식에만 기재를 합니다. 환경조건은. 주거용만.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우리 암기 프린터 6번에 있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죠?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것도 없고요. 설령 권장하더라도 권장상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중개 의뢰인이 협조해야 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5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효력이 있고요. 유효하고 다만 실비, 비용을 지급해야 되죠.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는데 비용의 한도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인정이 됩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번이 맞습니다. 2번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있고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3번, 분사무소 5개간 건물을 설치하는 경우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했는데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면 되고요. 주된 사무소가 대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판 설치할 의무 없습니다. 5개간 건물이 간판이죠?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유리창에 선팅만 해도 됩니다. 5번에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